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예배 처소로 이끄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노래하며 고백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가지 사정을 뒤로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받으시며 회복과 안식과 쉼이 얻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미천한 종을 덮으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만 순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날이 너무 좋죠. 예, 멀린 못 가더라도 가볍게 소풍이라도 한 번쯤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주일 빼고. 제가 요 얼마 전에 제 자신에 대해서 참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내 모처에서 늦은 저녁까지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마치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택시를 탈까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하다가 지하철 탄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하철 한번 타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뭣도 모르고 지하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데 나는 서울 시내 지하도가 그렇게 복잡하게 바뀐 줄을 몰랐죠. 우선 뭐 표 사는 것부터 다 시스템이 생소하고 바뀌어 있는 걸 깨닫질 못했습니다. 우선 지갑을 확인한 다음에 현찰을 꺼내서 어느 기계 앞에 섰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많더라고요. 뭐 전기권을 사겠냐, 뭐 일회권을 사겠냐, 이런 글자가 있길래 겨우 옆에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한 번 쓸 수 있는 티켓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어디다 집어넣고 들어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대고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한참 입구를 찾았더니 이 카드 구멍이 없고 이렇게 대고 들어가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앞에 사람 하는 걸 보고 이제 대고 들어가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전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한 도정거장쯤 가다가 보니까 거꾸로 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꾸로 탔어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표를 다시 샀어요. 다시. 다시 사가지고 다시 입구로 그 바가 돌아가는 입구 있죠? 그 앞에 서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이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근데 마침 그때 어느 자매가 어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하필 그때 나타나요. 근데 그 자기 어머니가 우리 삼일교회 다니시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얼굴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통과를 하고 지하도로 내려가서 전철을 탔는데 이 전철도 여러 가지더군요. 어디까지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고 환승을 해야 되고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딸내미한테 카톡을 날렸죠. 아빠가 지금 이렇게 헤매다가 지금 무슨 차를 탔는데 어디서 내려야 되며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이 녀석이 깔깔깔는지 웃으면서 아빠 내가 일러주는 대로 그대로만 하세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중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유. 그리고 이제 전철을 탔는데 충격적인 장면은 전부 스마트폰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딱 두 사람 외에 이 두 사람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인사불성이에요.
스마트폰 볼 이렇게 게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두 사람은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차를 갈아타서 이 삼각지에 내렸는데, 나는 이태원에서 이 삼각지 그 지하철이 그렇게 복잡하고 도로가 굴이 여러 개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 차를 딱 내리니까 집사람하고 딸내미가 혹시 또 내려가서 다른 데로 셀까봐 표를 사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내리는 데서. 그리고는 한참 걸었어요. 지하도를. 그 삼각지를 빠져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거의 한 2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2시간을. 제가 이제 탁그 짧은 저녁 일정을 겪으면서 이 바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을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던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알고 보면 그거보다 더 편리한 이 지하철이라는 이 너른 시스템을 전혀 경험도 못했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생소한 거예요. 이미 다른 쪽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런 영역이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에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는 휴대폰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았는데 이제는 이 휴대폰이 손에 떨어지면 조바심이 나고 큰일 나는 것처럼 이 사회 시스템이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결제도 되고 또 어디 입장도 가능하고 할인도 받고 점점점 거기에 모든 이 사회의 일상의 메커니즘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이 세상에서 일상을 살아가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거 없이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근데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대를 보면 그 독재자들이 백성들을 그런 길들여짐을 통해서 착한 사람을 만들어 가요. 아주 착한 사람을 만들어 가요. 제가 그 대학로에서 제목이 착한 사람들이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시대적 배경은 나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히틀러의 정권 밑에서 착하게 길들여져 가는 과정을 연극으로 올린 건데 그 제목이 그래서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이제 가을 야구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 프로 야구가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전두환 씨가 합법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정권을 잡고 나서 바로 만든 게 프로 야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독재자들이 이런 스포츠나 또는 예술, 음악,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많이 동원했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익숙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길들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로 들어와서 악용될 때는 무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종교도 건강한 방향을 갖고 있지 못할 때, 건강한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이 종교라는 방식만큼 사람을 맹신주의에 빠지고, 말하자면 우민화하기에 좋은 수단은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을 못하게 만들죠. 비판을 못하게 만들죠. 무서운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를 쭉 보면, 한 시대, 한 역사가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길들여지고 또 익숙해진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사계가 뚜렷한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계절이 완전히 바뀌었죠? 하늘도 높고 온 산하가 이제 정상에서부터 붉게 물들여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쯤 여러분,
멀리 나갈 것도 없이 가까운 근교에 그동안 좀 소원했던 분들과 함께 둘셋 짝을 지어서 집을 떠나보는 것도 아주 좋은 자극이에요. 늘 차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 자동차로 흘러가는 거리를 보는 거하고 또 걸어가면서 흘러가는 거리를 느끼는 거하고는 그 감도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요. 아,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나? 아, 왜 이렇게 바빴지? 그냥 바쁜 거예요. 그게 더 한심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엔가 이렇게 길들여지고 무언가 종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더 무서운 건 그런 줄도 모른 채 그냥 떠밀려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절대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죄의 노예로 살겠느냐,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개념은 조금 약화시킨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 종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슬레이브예요. 노예, 노예. 인간은 두 개의 영역밖에 없어요. 절대 인간은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영역 아래 죄의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자, 그런데 혹시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워낙 유명했던 영화라 다한 번쯤 기억을 하시고 보셨을 겁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4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가 참 아쉬운 점이 그 다음 해인가 95년도에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었는데 같은 해에 만들어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 밀려가지고 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쇼생크 탈출은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시사해 줬죠. 어느 평범한 은행 간부가 살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쇼생크라는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에는 보통 몇십 년씩 무기형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아주 살벌한 감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상이 그려지는데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 생활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요. 모건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흑인인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40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가석방이에요. 석방이 돼서 충격을 받죠. 어느 그 슈퍼마켓인가요? 먼저 가석방된 친구를 찾아갔다가 화장실 가도 되겠냐고 묻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40년 가까운 시간을 그 질서와 그 원리와 그 교도관의 감시 속의 생활을 익히다 보니까 정작 완전한 자유를 찾은 바깥 세상에서도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 인식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바깥은 무한한 자유가 보장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자에게는 더큰 감옥이 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생명의 자리로 넘어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의 노예살이는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고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도 저절로 죄를 짓게 돼요. 아주 익숙한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생명이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자리에 턱 넘어와 보니까 이거는 다 불편한 거예요. 석방이 됐는데 불편한 거예요. 이쪽이 훨씬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의 영역이 겹치는 일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고발 겸 부르짖는 주제가 뭐냐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겹치는 두 영역에서 자기의 고민을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영역이 바뀌어서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딱히 구분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종이었다가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노예와 자녀의 차이는 뭘까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는 규칙이 있어요. 묶여 있어요. 억압적이에요. 강제적이에요. 그런데 자녀는 무한한 자유와 이 밑에는 기본적인 사랑이 기초된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죠. 밥을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으면 첫술에 딱 돌이 씹히고 그러면 막 확실해질 거 아니에요. 주일날 좀, 아유, 오늘은 좀 한 주 제끼자. 그러면 여지없이 뭔가 사고가 나고, 오늘 교회 빠지고 좀 필드에 나가서 한번 휘두르려고 골프채 메고 나가면 골프장만 딱 지진이 나고, 그러면 확실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좀 간섭해 줬으면 좋겠죠. 어떤 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쉽고 간편할 것 같아요. 별 갈등 없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대번에 사인 주시고 확실하게 길을 막아놓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를 노예 다루는 식으로 다루질 않고 그냥 둬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이제는 대접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존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을 뭐라, 사람은 개념이나 언어의 장난이 아니에요. 사랑은 정확하게 실체로 규정을 하자면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로봇 조작하듯이 그런 식으로 안 하는 이유, 말 안 들으면 암박으로 가지고 숨통을 조여놓고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대접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이 뭐예요? 너 나랑 살래 안 살래? 이건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과거에 법 없이 무법천지일 때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 걸 누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사랑은 사랑하지만 그녀가 스스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야 당신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수천 년 뜨거워지던 달을 보았는데도 몰랐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 내 인생은 당신 없이는 무의미합니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해주고 참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내 앞에 와서 당신 없이는 내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사랑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왜 자율적인 사랑이냐? 우리를 기계로 대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동등하게 대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로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6장 보시면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거기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뭐를 맺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앞을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한 번도 열매라는 말이 등장할 땐 열매를 맺자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차원에서 열매를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열매로 뭘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를 알아보겠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나 농사 전문가들 외에는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무만 봐서는. 그런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이런 가을이 되고 열매가 맺는 계절이 되면 사과나무가 맺어지면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배가 맺어지면 배나무입니다. 항상 열매는 뭐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나무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여기 왜 열매를 강조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열매 항상 원 가지는 요한복음 15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를 뭘로 비유했죠? 가지니.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스스로 맺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결론이 맺어질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안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죠.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역적이 되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로마의 정부에 반역자가 되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질문을 가지고 묻죠. 동전을 좀 갖고 와라. 그리고 동전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걸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종교 분리나 이원론적인 개념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동전에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죠? 가이사의 형상이. 그래서 그게 누구 거라고요? 가이사 거라고요. 그 원리를 예수님이 이용해서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조될 때 우리 속에 누구의 형상을 하나님이 그려놓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놓았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는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온 생애가 누구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은 가이사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자는 논리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그럼 네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은 더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익숙함을 털어버리고 우리가 생전 경험하지도 못했던 더 본질적인 자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은 불편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 논리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줄을 한 텀으로 잡자면 이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그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왜 예배로 시작을 합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6일도 주의 날로 살겠다는 신앙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세상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첫날을 향락과 먹고 마시는 날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시작하고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고 주일에 실패하면 한 주가 실패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나머지 6일도 주의 날로서, 주의 노예로서, 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한 주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순종되어지고 의의 열매를 맺는 또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